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. 연봉 기준 대출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지 최수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올해 초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고 변동금리로 8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. 금리 상승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. 벌써 그게 8% 정도가 대출금 갚는 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생활이 힘들고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.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계대출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따져 돈줄을 죄기로 했습니다. 고금리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도 가계대출이 계속 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대출액 산정 시에 1.5에서 3%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갚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, 스트레스 DSR입니다. 특히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땐 스트레스 금리를 고정이나 혼합형 금리보다 더 높게 할 예정입니다. 1억 연봉자가 지금은 변동금리로 6억 6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6억, 내후년엔 5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차주분들이 미래에 이제 그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은 내년 2월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 제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. TV조선 최수용입니다.